자, 이 시간에는 우리 도시개발법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사시문항 중 여섯 문제가 출제되죠. 우리 교재 259페이지 2편을 보겠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사업 시행 절차법으로서 그 양이 약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해서 예쁘게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원신한테 다시 주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가 법적 절차 거쳐서 수용해 가지고요.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 이런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요. 이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 방식에 따라서 시행 절차를 규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를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면서 이 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 도시개발법의 용어 정의는 우리가 기초과정 속에서 살펴보았지만 가볍게 한번 터치라고 가겠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업장을 정하고 하는데요. 그 사업장을 도시개발 구역이라 하죠. 이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라는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요청하는가라는 지정 요청자, 그리고 지정 제한자, 이런 세 가지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를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될때 지정하게 되는 규모, 용도 지역마다 지정하게 되는 그 규모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죠. 지정 규모. 그리고 지정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가해져요.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일단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계획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지정한 장소인 만큼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시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사적인 개발 행위를 제한받게 되는데 제한되는 행위가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자로 근공, 토토토, 물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나 바로 그 안에서도 허용되는 행위가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6가지가 있어요. 이런 허용되는 행위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제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의 절차, 주민의 의견 청취, 뭐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뭐 협의 걸치고 그다음에 심의 걸쳐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지정 고시하게 될 때의 효과로서 그 장소는 바로 개발이 수월하에 지도를 하는 용도적인 도시역으로 바뀌게 돼요. 비도시겠다 도시발굴 딱 정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용도들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발굴을 지정하시면 그 구역은 도시 지역이 되고 보다 계획적인 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하시면 아까 행위제한이 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행위제한이 가해진 장소가 된 만큼 개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흐르면 자동적으로 해제를 간주해서 다시 없던 걸로 해서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수월하게 자기 땅 이용하도록 허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해 나갈 때는 시행자라는 자가 있어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이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격자가 12명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12명 중 하나를 지정해서 보내죠. 이때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12명을 여러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한 12명, 바로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들을 묶어서 다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공공 시행자가 있고요. 우리는 약자로 국지정공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2개, 공공기관 6개, 지방의사, 이네들을 공공시행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민간사업승자. 이 자들이 엮어서 함께 출자해서 만든 공동출자법인도 있어요. 특히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만든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가 별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좀 간식에 봐둬야 되겠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그 안에서 사업시행 방식, 개발해서 자기들이 땅을 다시 되받는 바로 환지 방식을 아주 사업을 한다. 그때는 바로 이 도시개발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개발조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성립을 시켜가지고 바로 시행자인 조합으로 탄생되고, 그리고 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되는데, 이 소자들 바로 조합원으로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합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합원 전체 성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반드시 두고요. 그리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을 둘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의원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안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조합편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조합에는 임원으로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꼭 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개가 있는데,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게 되는데, 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할 때 실식을 작성해서 바로 지정권자에게 인가신청해서 인가고시가 돼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시행자는 일정한 또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나 안 되겠다 해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시행자 변경 사유라 하는데,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수용 방식일 때는 어떻게 되고 환지 방식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에게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 협의 매수에 들어갑니다만은 협의 매수할 때에 토지소에 원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소송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그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바로 발급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 상환 채권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도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 그때는 엄청난 사업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그리고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바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도시개발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용 사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바로 사업이 다 끝나면 그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서 팔아갑니다. 그때 공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해서 팔고요. 또 일정한 토지의 경우는 바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용도인 토지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또 일정한 토지는 경쟁 입찰이 아닌 추천 방법으로 또 팔 수가 있습니다.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토지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고 어떤 토지는 또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환지계획을 짜가지고 환지계획에 맞게 공급을 해서 환지 줍니다. 이때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요,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아서 그 환지계 확정 다음에 공사 들어가죠. 공사해서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검사 받고 나서 원친한테 땅을 주는 처분인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환지 처분을 하게 될 때는 증환지 처분, 감환지 처분, 적응환지 처분, 이런 입천지 처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차익이 발생하면 바로 청산에서 청산금을 주어받는데, 청산금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을 할 때는 그 내용을 또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환지 처분의 효과,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도시개발법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6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용어의청에서 도시개발사업 뜻이 나있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벌구 안에서 바로 주거단지, 조성사업, 뭐 상업단지, 그 다음에 공업단지, 산업유통단지, 뭐 이런 또 그 생태문화단지,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죠.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61페이지부터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에는 가장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을 짜는데 이걸 약자로 개발계획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개발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261쪽에 있죠. 그래 개발계획을 먼저 짜요. 짠다 이걸 수비를 하죠.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개발계획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개법에서 중요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했었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섯 가지. 약자로 용, 기, 사. 이 사가 도시개발사업할 때 사죠. 그리고 정비사업할 때 사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 이걸 우리가 이 파트에서 잡은 바 있죠. 이때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절차가요. 사업 절차가. 그래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인 이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해서 딱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은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구역에서는 고스란히 구속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구속력. 이 도시군관리계획 자체가 구속적 계획이다 그랬죠. 그래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와서 약적으로 개발계획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가서 정비사변한 계획을 약자로 정비계획을 한다. 이렇게. 정비계획, 개발계획 모두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개발계획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정비계획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절차와 거쳐서 개발계획 내용이 고시됐다면 고시된 그 계획의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법과 똑같아요. 그 고시된 계획의 내용도로 또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고시하죠. 고시된 그 내용도로 사업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획이 개발계획이요. 정비사업 할 때는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이왕의 본집에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용용용 기사 지입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가지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중 이 4번만 빼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6번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개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자세히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4번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바로 특별법인 도시개발법 특별법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고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별도로 특별히 여섯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그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는 가장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느냐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2쪽에 있죠. 262쪽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 262쪽 하단부 보면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 1번 이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 여기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여기서 하고자 한다 그때는 이 사업장이 어디냐라는 그 구역 도시개발구역에 위치를 밝혀라 이겁니다.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일대에서 아니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대 그 리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사업장, 그 사업장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의 위치를 먼저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칭이 뭐냐. 이 개발계획에 따라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냐, 상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냐, 큰 시가지 조성해서 신도시 만들려고 하냐, 이런 명칭도 정해라. 그리고 그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걸 가장 먼저 밝혀라 이렇게 하고 있죠. 개발계획 짤 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사업기간도 밝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시행자는 누구를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그래 또 시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 방식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죠. 그리고 바로 이 안에 인구는 몇 명 집어들 것인가 인구 50만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인가 뭐 8만 10만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인구 수용계 그리고 여기는 만약 주택을 진다면 분양을 하게 되는 주택은 몇 채를 넣고 임대주택은 몇 채를 넣어서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토지용계 그 다음에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는 또 뭐가 있느냐 그리고 교통처리계 환경보전계 보건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 도로 상하수 주요 기반 설치계 재원 조달계
그 다음에 13, 14, 15, 16 이런 것들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리고 17 보면 학교 시설, 그 다음에 초고속 정보망 통신, 정보통신망 개, 공동구 지하 매설 개, 뭐 그리고 이 사업의 이 도시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업종, 배치계 이런 것들을 써라 이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계획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개발계획에 따 포함시킬 내용에는 바로 262페이지 이 개발계획에 따 포함할 내용에는 이제 금방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재원 조달 계획, 여러 가지 환경 보존 계획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개발 계획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 지구 단위 계획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데 이걸 꼭 써서 체크하시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거기다 집어넣어서 작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딱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 계획 내용에다가 이 도시발구역의 위치 명칭 면적 그리고 시행자 이런 시행 방식을 확정해서 고시합니다. 고로 이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개발 계획을 딱 수립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인 도시발구역이 자동적으로 지정 고시가 돼요. 이렇게. 도시발구역이 자동적으로 지정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함으로써 도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되고 여기요 시행자도 확정되겠죠. 그래 누가 시행자가 된다라고 시행자도 확정되겠죠. 이 시행자가 대신 자가 12명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명. 여러분은 이 시행자가 대신 자 12명을 교재를 통해서 우리 교재 저 뒤에 있어요. 그래 뒤에 교재 보시면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바로 282쪽부터 283쪽이 있죠. 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12명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까 이해해 두시라고 서두에서 강조했습니다. 282쪽 보면 쫙 나 있죠. 공공시행자 약자로 국지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 그리고 이네들이 출제해서 만든 공동 출제 범인.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네들 중 누가 시행자가 되냐? 이것도 찍어주죠. 지정권자가. 그리고 시행방식, 시행방식도 확정해 주죠, 이렇게. 시행방식. 시행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환지방식, 수용생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 내용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시행방식 이 302페이지 있는데요. 302페이지.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가 시행방식과 관련된 거죠. 302페이지 시행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체크되어 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용방식도
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때 시행 방식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환지 방식이 있다. 수용 생 방식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다. 이 세 가지 중 무슨 방식을 할 거야? 라고 확정을 해 주죠. 뭐가 확정됨으로써 개발계획 내용이 수립 고시됨으로써 시행 방식도 확정되는 거야, 이렇게. 시행자도 확정되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느냐? 법적으로 이 도시발굴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수립은 지정권자. 예? 네?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지정권자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바로 시도사란 자, 대도시자, 국토교통부 장관, 약적으로 국장이라 하겠습니다. 이네들만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되죠. 이것도 두 번 출제됐습니다. 이 도시발구역, 도시발구역 지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권자는 바로 시도사, 대도시자, 국토교통자. 여기서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누가 있을까요? 특별자치시장? 땡. 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도시발굴을 진행해가지고 이 도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별도로 이렇게 도시발굴을 지정해서 별도로 도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에는 시도사 그러면 바로 17개 시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다 포함했었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도 나왔었는데 도시개발법에서만 시도사에는 특별자치시장이 나오지 않는다. 이걸 꼭 이해 두시고.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 자들을 약자로 시도사 한다. 시, 도지사. 그래서 약자로 시도사 한다. 이렇게. 이네들이 자기 관할 지역 안에 미개발지가 많다. 그런 장소를 보다 계획적인 도시발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도시발구다라고 지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개발계획을 역시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죠. 지정권자들 바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시하사, 8도에서는 8도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8도 안에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8도 안에는 시, 군인,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 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도 있죠. 그런 도시를 뭐라고 합니까? 대도시라 알죠? 그 대도시장도 자기 지역에서는 도시발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지정을 요청하지, 이렇게.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도의사님한테. 그래서 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는 지정권자 아니라 지정 요청자다, 이거 하셔야 돼요.
바로 지정 요청자로는 팔도 안에 있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그럼 50만 미만의 시장이죠. 그런 시장하고 군수 유자들은 도지사님한테, 이 도지사 있죠, 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자들이 국토교통부한테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도지사를 건너뛰어서 국토교통부한테 지정 요청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서울특별시 안에 6대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있죠.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대에 25명 자치구청장은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청장, 이자들, 도봉구 구청장, 이네들 자기 관할 지역 내에 개발할 만한 땅이 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직접 도시발굴 지정할 수 없고, 이런 자치구청장은 바로 서울은 특별시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광역시 안에서는 광역시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시 안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있죠. 이런 군수도 자치군수로서 바로 지정권자는 할수 없고 광역시한테 지정을 요청하는 지정 요청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정권자 정리했습니다.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장이 있다고. 지정 요청자 정리해봤습니다. 누가 지정 요청자냐? 바로 팔도 안에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 누구한테 요청하냐? 도지사.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25명 자치구청장. 지정 요청자 누구한테 요청하냐? 특별시장.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도 지정 요청자 누구한테 요청하냐? 광역시한테. 이렇게 짝지를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인데 이자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또 요청할 수 있는 지정 요청자가 있죠. 이 대한민국에는 장관이란 자들이 총 18명 있습니다. 이 18명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되는데요. 나머지 부서의 장관들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자들, 이네들이 어디다 관광도시 하나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럴 땐 자기들은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부서의 장관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장이라고 해요. 이런 장관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을 합니다. 이자들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급이 같은 국토교통부장한테 하는 거예요. 이 요청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래는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한다고 그랬고요.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들은, 다른 부서 장관들은 지정 요청자이긴 한데 요청서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이렇게 요청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나오니까 지정 사유를 여러분께서는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몇 페이지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눈으로 한번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266페이지 있죠? 266페이지 가셔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바로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떨 때 국토교통부를 지정하느냐?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 하나. 그리고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중,
공공시행자의 여격, 정부 출연기관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장, 그리고 공공기관장. 이 정부 출연기관장이라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철도공단 사장,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를 아셔야 돼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한국토지지동사, 우리는 약자로 토수농 관찰면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토수농 관찰매. 그래, 한국토지지동사, 한국수정사, 한국농어총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의 장. 이런 기관장들, 이런 자들이 자기들은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제안하냐?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때 정부 출연기관장이라든가 이렇게 그 공공기관의 장, 이네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안을 직접 하는데, 제안을 할 때는 최소한도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작년에 출제하게 되죠. 얼마 이상으로 들고 가야 제안서가 수리되냐? 30만. 그리고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네들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따라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할 때는 자기들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정을 하려는 이 지역이요, 두 개의 지자체 걸치게 됐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땅이고 여기가 경기도 소속 땅이다. 그때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이 지정이 되어지려고 할 때는요, 바로 이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지 지정할 자를 지정해주는 건 아니다. 이거 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 266페이지 박스 안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예, 그리고 1번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잘 봐두시고, 2번 지정 요청자 봐두시고, 3번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이제 금방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이 있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지정 요청자를 말씀드렸죠. 지정 요청자 바로 두 가지 경우수,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 요청하고, 그리고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 제한자는 누구냐? 지정 제한자는 이네들이죠.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 자들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때에 이네들이 한데, 이때 이네들 중 누구는 제한자가 아니냐? 여기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자체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로 지자체 이네들,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은 직접 지정권자에게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도 지정 요청자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제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맞는 조합, 이 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고 사무실 설립등기하고 조합을 성립시키죠. 그래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해서 끝냈다 그러면 목적 사업이 달성되면 도시개발 자원을 해산해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이긴 한데 제한자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정 제한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국지주를 제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지정 제한자가 된다, 이렇게. 이때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 중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인 아까 두 명,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이 토수는 관철매. 이네들은 누구한테 직접 제안을 하느냐? 아까 했죠? 국토교통부장한테 국가계획과 밀접법권을 가지고 30만 정부터 이상으로 국장한테 직접 제안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나머지 지방사장이라든가 그리고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이네들은 누구한테 제안하느냐? 바로 관할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한테 제안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할 때는 특별자치도사한테 갑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가지고 얘네들한테 가는 것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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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제안서 가지고 갈 때 이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제안서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제안을 하려는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의 동의서, 그 토지 필지 안에 지상권자 있으면 지상권자의 동의도 받아내야 동의서를 인정해줘요. 아무튼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제안서에 따라 처음부터 냅니다. 다만 지방사장은 또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은 제안서 낼 때 이런 동의서 필요 없어요. 민간인에게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서가 들어가게 되면 며칠이면 답이 나오느냐? 1개월이면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또 연장해서 통보해도 돼요. 늦어도 2개월이면 답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 그 건이 반영되어서 지정을 해나가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269조 가로 4번 비용 부담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거기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68쪽 보시면은 268쪽 보시면은 동그라미 상단에 2번 위에 박스 보면 별표 있죠. 별표 아주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 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낼 때 제안을 하고자 하는 땅이 뭐 시에 있다 하면 시장한테 제안서 내면 되겠죠. 뭐 군에 있다 그러면 군수한테 내면 되겠죠. 그 제안을 하려는 이 토지가 구에 있다 하면 구청장한테 내면 되겠죠. 제안서를. 그런데 제안을 하려는 땅이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여기 시, 군에 걸쳐 있다. 이렇게 양다리 걸쳤다. 그럴 때는 제안서를 어떻게 내면 되냐. 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땅 중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에 있는 땅을 관하고 있는 그 장한테 내면 돼요. 지금 여기 있다 5만 정도로 지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여기 시에 2만만 걸쳐 있고 여기 군에 3만이 걸쳤다. 그러면 어디가 더 넓어요? 이쪽 군의 땅이 더 높죠. 그래서 군수한테 내면 된다. 가장 큰 지역을 권하고 있는 장한테 이 제안서를 내면 된다라는 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으니까 그걸 좀 봐두시기 바라고.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민간 시행자는 제안서 낼 때는 제안서에다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된다. 공공 시행자는 지정 제안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네모 안에다 써놨죠 제가. 그리고 이런 동의를 그 산정할 때에는 그리고 오른쪽에 이왕에 번지면 가로 3번 여부 결정 1개월 그것다 체크하고 비용 시킬 부담시킬 수 있다 받으시고 왼쪽 페이지 268페이지 이런 동의 요건을 계산할 때에 면적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서 받아와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 동의를 계산할 때는 한 필지의 토지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또 한 필지 토지 지상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대표 지상공자 한 명을 해당 토지소유자 지상권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한 필지 안에 집합 건물이 있다. 그 안에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 그러면 구분소유자는 그 각각을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 인정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이때는 필지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 지상권을 한 명으로만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의 필지 토지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인이다. 그랬더니 여러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소유자 지상으로 보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한다. 그래, 이 제한할 때 이렇게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토지소의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내려고 합니다. 제한서 내려고 하는데 내기 전에 동의했던 사람이나 동의를 철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빼줘야 된다. 그 말이죠. 4번. 도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그 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 제한서를 냈는데 그걸 접수해가지고 정시로 제한서를 그 내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A한테 동의서 받았는데 아직 정시로 시군구에다 제한서를 접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정을 해주게 되는 지정권자들이 지정을 해주기에 갑자기 토지 소유가 변경됐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기준해서 동의자 수를 계산할 것이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의서를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 4번이니까 4번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 지정권자들이 도시발굴 지정할 때 지정규모라는 게 있어요. 지정규모. 이렇게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할 때 지정규모가 있습니다. 그걸 좀 봅시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270페이지 있죠. 270페이지 보면 이 지정권자들이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용도 지역마다 면적이 각각 좀 다르니까 봐두셔야 돼요. 그 땅이 주거지역이다 하면 1만 정도 이상, 상업적도 1만, 자연녹지도 1만, 생산녹지도 1만. 이걸 우리는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이렇게 주상자생 1만 종태 이상 암기하시고 공업적은 3만 종태 이상 03만 종태 이상 그리고 비도시겠다 이걸 지한다 그러면 큰 신도시 만들고자 하는 만큼 도시역 예허지역 예허지역은 30만 종태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도시역 예허지역을 개발하는 목적이 아파트 연립택 건설에서 나가려고 한다 아파트 열대 건설에서 나가려고 한다. 그럴 때 큰 땅이 없다면 좀 그러니까 10만만 있어도 된다. 그럴 때는 이때는 다만 그 아파트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주거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으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 해결하고요. 도로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도로 연결성이 확보됐다면 10만으로 해도 된다. 초도가 확보되면은 아형 건설계획을 가지고 개발할 때 10만의 땅만 있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이 도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이 너무 넓다 그러면 이렇게 1사업시행지역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할 지정도 가능합니다. 분할 지정할 때는 분할된 그 지구 면적이 최소한 1만 형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1만. 그리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 땅도 개발할 만한 땅이고 이 땅도 개발할 만한 땅이다. 근데 여기가 주거적이다. 주거적은 1만 종태 이상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7천 종태가 있고요. 4천 종태가 있다. 그러면 하바니까 1만 이상은 되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하나의 도시발굴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결합 지정할 수 있다. 가로 1번 봐두시고 2번 분할 지정할 때 1만 정도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봐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가로 2번을 좀 보시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 지정 중에 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예허지역에 도시발굴 지정하는 경우 광역, 도시계,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면 되는데 특히 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예허지역의 도시발굴역을 지정할 때에 광역, 도시계, 도시군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좀 인정되는
두 가지 지역에다만 지정하도록 규제합니다.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에다만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 보시고요. 271페이지에 보면 도시발굴 지정 절차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은 272쪽에 있는데 주민 의견 청취해가지고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 공남 넷째 줄 보시면 동그란 1번의 넷째 줄 보시면 공남이나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돼요. 이때 가로 3번 공남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공청에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래 이때 공남을 시킬 때 가로 3번의 동그란 1번 보면 14일 상 일반한테 공남시키죠. 어떻게 그 도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그 계열을 시행방식의 계열을 바로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다 공고하고 14일 상 일반이 보도로 공남시켜줍니다. 다만 도시발구역 면적이 10만 정도 미만이다 그따 줄 거예요. 10만 정도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돈 들여서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 봐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의 1번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 지정권자 지정요청자들은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다. 그때는 공남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거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 5번에 협의 심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동그란 3번 중요표, 동그란 3번 이 지정권자인 시도사 대도시장 같은 자들은 지정하는 절차상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때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발구역 면적이 얼마 이상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장을 협의해야 되냐 이 내용이 개정되었으니까 꼭 알아셔야 돼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의사,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에다가 자기가 도시발굴 시행에 나갈 때 그 절차상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요. 협의하는 절차상 그 면적이 얼마에 사면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도시발굴 시행에서 진행할 수 있냐. 50만이다 꼭 암기해야 돼요. 50만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해요. 50만 정도 이상이면 협의를 해야 된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 협의를 안 해주면 5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 못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도의사, 특별자치도사, 도의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은 지정 못하죠. 협의를 해줘야 되죠. 그걸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도시발구역 지정 효력 있죠. 가로 1번 도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이 돼버리고 지구단위급으로 결정 고시해본다. 274페이지 다만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급이라든가 칠학지로 지정된 지역에다가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했다면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 중요해요.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구단위급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